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그룹 온앤오프입니다. 선수 입장. 온앤오프 어서오세요.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지금 보는 라디오도 켜져 있는데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누구부터 할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온팀 리더 효진입니다. 안녕.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센세이션 이션입니다. 에이.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레몬 목소리 민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오프팀 리더 승준입니다. 예. 네, 오늘 온앤오프의 래퍼 와이엇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의 만네 유입니다. 유. 와, 너무 반갑습니다. 저번엔 또 세 분이서 나오셨는데 이번에 완전체로도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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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9님께서 온앤오프 오늘도 잘생긴 거 축하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저도 마스크 썼는데요. 이하님께서 온앤오프 때문에 난생 처음 라디오도 듣고 로그인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이하님 안녕. 끝까지 네, 청취 부탁드립니다. 작년 10월에 효진 씨, 이현 씨, 민균 씨랑은 다른 코너에서 만났었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예,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본 것 같아요. 잘 잤나요? 아니요. 인생이 좋아지셨어요, 다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또 민균 씨는 네. MKC로 또 나와주셨는데 네네. 올해 1월부터 활동명이 바뀌셨다고요? 아, 사실 제가 이번에 바꿨는데 네. 그 제 이름이 민균이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장명수에서 지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좋은 이름을 또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습니다. 와, 좋은 이름. 그렇게 깊게 들어갔다고? 와, 승준 씨도 원래는 제이업스라는 또 활동명으로 활동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또 제가 왜 바꾸게 됐냐면요. 네. 일단 또 군대에 갔다. 왔는데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이승준으로 또 네. 군대에서 복무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나다움에 대해서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퓨즈들께 네. 또 나에 대한 제 2막의 모습을 더 잘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또 축하드릴 일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음악방송 1위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군백기 후 첫 1위였는데 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이 운 멤버가 있는데 네. 안 울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자기는 1등 해도 절대 안 울겠다. 그분이 저분이에요. 이제 이현 씨. 이현 씨. 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1위를 했긴 했지만 네. 그때는 이제 코시국이어가지고 네. 앞에 그 퓨즈들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퓨즈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마음이 네. 1등 그 하기 전에도 이미 퓨즈분들은 이 마음에서 이미 엄청 떨고 있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의 그 약간 감정이 전달돼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예. Cry.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맞아요. 진짜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예. 그 온앤오프에게 1위를 가져다 준 미니 8집 앨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좋습니다. 제목이 Beautiful Shadow인데 이번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앨범 Beautiful Shadow는 온앤오프의 더욱 네. 짙어진 감성과 온앤오프의 아이덴티티가 담겨진 앨범입니다. 이번에도 또 황현 작곡가님과 함께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의 가족이죠. 아버지. 진짜. 특히 온앤오프 분들께 네. 정말 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엄청 맞습니다. 갖고 계십니다. 타이틀곡 By My Monster도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 8집이죠. 미니 예. 8집 타이틀곡 By My Monster는요. 예. 사랑의 이중성을 표현을 한 곡이고요. 네. 예. 나를 더욱 절망에 빠뜨려서 네. 이제 그만 이 관계를 끊어내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곡입니다. 끊어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라흐마니노프라고 아세요? 네. 예. 라흐마니노프 심포니 이번 3악장을 또 이제 인용을 해 가지고 네, 이 곡에 이제 더 웅장한 사운드를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맞아요. 오케스트라 맞아요. 그건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눠보고요. 좋습니다. 일단 효진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온앤오프 노래 중에 가장 좋은 곡이다. 아, 맞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딱 처음 들었을 때
딱 그 사운드가 정말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오케스트라로 오케스트라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밴드 사운드까지 네. 이제 같이 합쳐졌는데 네. 그 조합이 약간 그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좀 소름 돋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근데 진짜 웅장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 곡은 진짜 너무 좋다. 네. 이거는 진짜 너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다른 멤버분들은 처음 들었을 때 좀 어땠나요? 저는 형 먼저. 저는 듣고 네. 약간 요즘 느낄 수 없는 음악의 감정을 좀 느껴가지고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몰입하는 감정도 네. 조금 느꼈고 네. 그래서 회사에는 이런 거 정말 특별하다 노래 너무 좋다 네. 사운드도 너무 좋고 근데 안무가 조금 많이 걱정된다 그때 당시에 또 퍼포먼스 담당 유랑 네. 좀 많이 고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오 그랬군요. 그럼 와이어 씨는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가이드 쓰는 것 때문에 제가 네. 랩 가사를 또 작사를 하는데 쓰는 것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 네. 이 곡이 어떻게 랩을 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웅장함을 또 살려야 되고 그쵸. 사실 랩이라고 하면은 좀 더 비트가 네. 좀 더 뭔가 화려하게 나오거나 네.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가 많았는데 네.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퍼포먼스 디렉터 우리 유씨 네. 유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처음 들었을 때 일단은 그 효진이 형이랑 승준이 형이랑 네. 그 같이 들었는데 네. 효진이 형 옆에서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표정이 좀 어두웠어요. 저는 안무부터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일단은 노래는 너무 좋다 하지만 네. 이거에 잘 짤 수 있는 안무 팀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만약에 퍼포먼스가 애매하게 나온다면 네. 이 곡을 안 하고 싶다까지도 회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요? 또 당연히 너무 그 잘 나와서. 역대급으로 네. 잘 나와가지고 맞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럼 또 팀을 고를 때도 이렇게 선정할 때도 같이 또 고민을 하면서 회사랑 맞습니다. 와 그랬군요. 좋습니다. 또 와이어 씨가 랩 가사 쓰실 때 다 쓸 때까지 감금 되셨다고요? 원래 제가 작업실에서 따로 쓰는데 네. 현이 형이 이번에는 네. 안 되겠다 작업실로 와라 현이 형께 현 PD님의 네. 작업실을 가서 이제 옆방에 빈 방에 들어가서 써 네. 하고 한 2시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쓰면서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 이대로 못 나갈 수도 있겠구나. 다 쓸 때까지 네. 뭔가 욕심도 생기면서도 네. 뭔가 부담감이 엄청 생기고 네. 그리고 이번 노래는 정말 랩도 엄청 중요하겠구나 네. 해서 진짜 2시간, 3시간 정도 막 쓰면서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어때요? 본인의 작업실에 했을 때랑 황현 작가님의 이제 작업실에서 했을 때랑 사람은 네. 한 번쯤은 감금돼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할 때 네, 그거에 그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많이 들어서 좀 또 형이 형이 이제 옆에서 또 듣기도 하니까 네. 그런 거에 좀 계속 더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도 하지만 네. 그래도 네,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노래가 클래식 느낌이 난다고 했는데 황현 작곡가님이 클래식을 또 전공하셨다고요. 네. 그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피아노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피아노를 진짜 잘 치시는 건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완전 그러니까 피아노를 다 듣고 네. 막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막 다 치시더라고요. 네. 다 알아요. 그냥 그리고 이번 이제 라흐마니노프 네. 같은 경우에도 정말 형이 치면서 알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라고 진짜?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은 우리한테 신. 네, 진짜. 오네노프는 갓. 진짜 음악의 네. 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 현이 형이 플룻도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맞네. 그 저희 타이틀곡 중에 여름 속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딴딴딴딴 그 있어요. 진짜? 그거 진짜? 현이 형이 직접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 나 나한테 나한테 봐봐 이러면서 이러더라고요. 맞아. 와 진짜 다재다능하시네요. 네. 아니 또 얼마 전에 음악 방송에서 10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를 하셨는데 누구 아이디어인지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 이게 회사에서 기획을 했어요. 네. 이제 저희가 노래 나온 것과 퍼포먼스 네. 나온 걸 보고 네. 이거 안 되겠다. 네. 이번에 모든 걸 투자해야겠다. 쏟아 부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듣게 된 건데 이제 네. M 카운트다운에서 저희가 첫 무대를 보여드릴 때 이제 3절 끝날 때쯤에 이제 네. 옆에 천막이 탁
거쳐지면서 네. 이제 50명 50명 해가지고 와. 100인조 오케스트라 분들과 함께 네. 이제 무대를 하는데 네. 이제 회사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인 무대네요. 네, 진짜 맞아. 플레이를 해주셨어요. 와. 맞아 맞아. 들어보시면은 와, 마지막에 대박이다. 그 100인조의 그 오케스트라 분들께서 네. 연주를 해주시는데 네. 그 마지막에 저희도 그걸 듣고 네. 좀 더 무대를 멋있게 잘 소화했. 던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이었겠네요. 아, 처음입니다. 이제 또 클래식이랑 잘 어울리는 안무가 네. 있어가지고 네. 네, 그게 되게 좋았어요. 오. 그리고 또 엄청난 또 에피소드를 알려드리자면 네. 거기 100명 중 한 명이 오. 제 군대 선임이었습니다. 아, 멀리 보글. 진짜요? 네, 맞아요.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무대에서 만났던 맞아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게 막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1년이 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된 거예요. 맞아요. 1년 정도면 뭐. 너무 신기했겠네요. 맞아요. 진짜로. 네, 좋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을 듣고 많은 분들이 근본 K-POP 돌아왔다. 대세는 청량이 아니라 철량이다 등등 호평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미모가 물올랐다. 미모가 물올랐다. 제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는 네. 혹시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제가 어제 제모를 해가지고 예 네. 궁금한 사람 없는 거 같아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다 벗고 있는 저만 이제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제 예 네. 그래서 예 네. 혹시나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막 또 건강 걱정해 주시는 분들 건강해요. 저 건철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안색이 좋아졌다 했는데 그 미모가 물올라서 그렇네요. 아 그럼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3412님의 사연 효진 씨가 읽어주세요. 네, 온앤오프 바이 마이 몬스터 처음 듣고 진짜 울었어요. 와.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3412님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 온앤오프의 바이 마이 몬스터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오케스트라 나오는 그 사운드와 네. 그리고 이제 락 사운드가 네. 합쳐진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온앤오프의 마이 마이 몬스터 듣고 돌아올게요. I don't wanna be a monster 나를 완전히 끊어내줘 내 가족일 것 같아도 넌 모든 척지 다쳐줘 나를 구원하려 한다면 내가 절망을 더 느끼게 놓아줘 온앤오프의 바이 마이 몬스터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포인트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눈물이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맞아요. 네. 울지 마세요. 한 번 더 들으면 나올 것 같아요. 집 가면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9619님의 사연 이션 씨가 읽어주세요. 콘서트에서 선공개했을 때 정말 입틀막하고 숨도 겨우 쉬면서 들었어요. 진짜 명곡 명 퍼포먼스에 소름이 너무 돋아서 아직도 닭살이 안 가라앉아요. 와우 좋은 말씀인데. 그러니까요. 닭살을 좀 가라앉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을 또 조심하시면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한 번 더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또 내일 온앤오프 분들이 내일 음악방송에 추가 출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우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그럼 내일이 찐 막방인가요? 맞습니다. 네, 내일 진짜입니다. 찐 막방입니다. 내일 또 불태워야겠네요. 아, 맞습니다. 네. 불태워야죠. 또 내일 무대를 위해 준비한 표정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아, 저희가 승준이가 잘할 것 같은데. 네. 승준이 형. 아, 보여줘. 네. 썸네일 또 올라왔죠. 이쁜 사진. 멋있게. 네, 완전 멋있게. 아, 내일은 근데 또 저희가 또 막 진짜 막방인 만큼 네. 또 반전되는 모습으로 귀여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맨날 치명적인 네. 포즈를 했다면은 네. 약간 이렇게 좀 귀여운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오, 귀여운 거. 진짜 귀여운 건가요, 저게? 턱을 가린 겁니다. 아, 네. 귀여운 걸 좋습니다. 또 국내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엔 일본 투어를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 가시나요? 이제 오사카, 네. 나고야, 네. 도쿄. 오, 맞습니다. 네. 또 유 씨 고향이 오사카인데 네. 일본 공연할 때마다 기분이 어떤가요? 일단은 고향에서 공연할 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제가 평소에 막 진짜 걸어 다녔던 거리를 현들이랑 막 찼다고 가니까 그래서 약간 신기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럼 부모님도 이번에 오시나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컴백 전에 네.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네. 그 엄마랑 동생을 초대해가지고 이미 한번 한국에서 보고 가긴 했어요. 아, 이번에도 오사카에도 오시긴 합니다. 친구들도 와요?
그 제가 친구를 초대를 하고 싶었는데 네. 워낙 엄마가 초대하는 그 인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아~ 부모님 지인이 네, 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네. 예? 그럼 혹시 네? 이번에 오사카 갈 때 네. 유토의 집을 가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아, 안 된다고 하네요. 한 번도 못 갔어요. 안 된다고 하네요. 또 8월에는 첫 북미 투어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와, 총 8개 도시에 가신다던데 어디 어디 가시나요? 토론토, 몬트리올,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댈러스, 덴버, 로스앤젤레스. 누가 A가 들었나요? 누가? 와우, 아무튼 네. 또 데뷔 7년 만에 첫 북미 투어라고 하는데 기분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또 그 해외에 못 나가는 시기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있었다 보니까 네. 그 투어가 너무 설레고 기다려지는 맞습니다. 느낌입니다. 맞아요. 그렇겠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효진 씨? 진짜 너무 설레고요. 네. 일단 저번에는 캐나다 투어를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도 너무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시 한번 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바로 또 저희의 계획에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설렙니다. 예. 또 투어인 만큼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아, 네. 운동해야죠.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 리뷰, 은비의 선톡. 오늘은 온앤오프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목격담 등등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온앤오프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은 효진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온앤오프의 앞으로 디테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어제가 오늘로 복사돼 매일매일이 같아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온앤오프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민규윤씨가 미네나오미님 사연 읽어주세요. 네, 미네나오미님께서 저는요 온앤오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작년에 알게 되면서 퓨즈가 되기를 결심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나가요. 퓨즈가 되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주 일본에 오시잖아요. 처음으로 공연 보러 갑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행복해요. 히히. 오래오래 함께해요. 온앤오프 응원합니다. 와. 고마워요. 일본 팬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또 다음 주에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시는데 응원 진짜 많이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또 써니님의 사연 승준님이 읽어주세요. 써니님이 아들이 승준님하고 같은 부대였는데요. 승준님이 옆에서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음색 좋고 노래를 잘해서 놀랐는데 알고 보니 온앤오프 승준님이었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 관심 갖고 영상들 찾아보다가 팬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들분께서 같은 부대였는데 또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팬이 되셨네요. 야. 네. 얼마나 흥얼거린 거야? 2년인가 봐요. 사실 또 이게 종교활동 있잖아요. 아 맞네. 좋습니다. 3부에서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온앤오프 안에 온팀과 오프팀이 있습니다. 네. 오, 그러네요. 김보선님께서 온팀은 모자 안 쓰고 오프팀만 모자 썼네. 알아보셨네요. 이 게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 그러네요. 예. 그럼 저도 오늘 모자를 썼으니까
오프팀한테 살짝 더 나 좋아요. 그 후하게 드려야 될지 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팀별로 퀴즈 대결을 해볼 건데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퀴즈 배틀 선넘틀. 팀원들이 합동해서 맞춰야 하는 질문을 드릴 거고요. 네. 온팀 오프팀 구호를 외치고 한 분씩 순서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온팀은 효진씨, 이션씨, 민균씨, 오프팀은 승준씨, 와이어씨, 유씨 순서대로 대답을 해줘야 되고요. 중간에 답을 못하시거나 틀리면 제가 실루폰으로 을 치겠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분식 메뉴 세 가지. 온팀. 온팀 먼저 갈게요. 효진씨 시작. 떡볶이, 김밥, 순대. 어? 어? 순대? 맞잖아. 어, 아 맞네. 근데 어? 맞는 거죠? 전 그쵸? 1인당 세 문제를 아니죠? 아, 아 오, 맞습니다. 이거 연습 게임이에요. 네, 연습 게임이에요. 한 번에 다 좋잖아. 이렇게 총 6문제를 드릴 건데 더 많이 맞힌 팀의 이름으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치킨 선물 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프팀이 선물하겠습니다. 왜요?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럼 평소에 멤버들끼리 퀴즈 같은 거 좀 잘 맞히시나요? 기가 막혀요. 단초로서. 난 좀 지식이 좀 뛰어나다. 나 퀴즈 잘 잘 맞춘다. 팀이 진짜 그게 타고났어요. 오, 그래요? 참 걸백.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첫 좋아요. 번째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프의 입덕 포인트 세 가지 시작. 온팀 온팀 가볼게요. 시작. 웃음, 노래, 얼굴. 땡땡땡땡땡땡 웃음, 얼굴, 노래 맞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아 예. 네. 모르겠네요. 이렇게 쉽게 얼굴, 인정을. 얼굴은 약간 좀 네. 반반. 얼굴은 반반인데 나머지는 인정하시나요? 네. 아 나머지는 뭐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온앤오프 분들의 소속사 선배님들이죠. 오마이걸의 대표곡 세 가지. 오디.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오디. 오프팀 가겠습니다. 오케이. 시작. 비밀 정원. 돌핀. 라이어 라이어. 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재 1대 1입니다. 오. 자,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엔 발음 대결입니다. 아, 이 문장을 좋습니다. 완벽하게 아. 발음하셔야 성공입니다. 아, 완벽하지. 시작. 오팀. 바로 시작. 오팀 시작. 이거 읽으면 되는 거죠? 네.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햇찹쌀.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햇찹쌀. 뭐야? 오프팀. 산골 찹쌀 햇찹쌀. 뭐? 오프팀. 너부터 할래?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찹찹찹찹. 찹찹찹. 유튜브 한번. 유튜브. 가자. 산골 찹쌀. 아!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해찹쌀. 바로 해야 돼.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해찹쌀. 차차차차. 산골 찹쌀 촌 찹쌀.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갯골.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바로 해야 돼. 어디 산골 찹쌀 촌 찹쌀.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해찹쌀. 유토.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햇찹쌀. 1번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새찹쌀. 오 틀렸어. 새찹쌀이 뭐냐고.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햇찹쌀. 좋습니다.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햇찹쌀.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해찹쌀. 찹쌀. No.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해찹쌀.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해찹쌀. 산골 찹쌀 촌 찹쌀 갯골 찹쌀 해찹쌀. 좋습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유 씨는 왜 본인 마이크에서 안 하고 남의 마이크에서? 아, 내 마이크 아, 안 보여서. 안 보입니다. 아, 안 보여서. 네, 모니터가 안 보이네요. 미안해요.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가볼게요. 타이틀곡 제목이 바이 마이 몬스터인데 네. 내가 괴물이 되는 순간은 어? 네. 온팀. 아니 아직 아니야. 온팀. 아. 어, 아직 맞아요? 네.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심심할 때. 심심할 때. 고음 부를 때. 고음 부를 때. 좋습니다. 운동은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음 부를 때 괴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하다. 아, 좋습니다. 네 번째 문제 지났고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네. 여기가 SBS인데요. 네네네. SBS 대표 프로그램 세 가지. 원팀. 아 잠깐만. 원팀. 아 내가 좋아하는 프로. 시작. 런닝맨. 런닝맨. 우쳤어. 우쳤어. 야 이야. 야! 야!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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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스트리트. 영 스트리트. 우쳤어. 우쳤어. 런닝맨. 아!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케이. 지금 몇 대 몇이죠? 몇 대 몇이죠? 3대 1 아닙니까? 3대 1? 지금 2대 3입니다. 2대 3. 아, 이거다. 네. 우리가 3인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라스트. 이건 제 마음에 들면 정답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아, 네. 제 이름 권은비로 세 분씩 한 글자씩 릴레이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원팀. 원팀. 권. 권은비 선배님. 권은비 선배님. 은. 은비까비. 비. 뭐라고? 오프팀. 권. 권은비 선배님. 은! 아 은비 선배님은 역시 비! 비처럼 빛나네요. 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 지금 몇 대 몇이죠? 오프팀이 더 많은 문제를 맞춰서 오프팀 이름으로 청취자분들께 치킨 선물 써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우리야. 와 어떠셨나요 이 문제들? 정말 재밌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 똑똑하고 별개의 문제였던 것 같긴 해요. 네, 저희 오늘 오프가 정말 게임을 잘한다는 걸 오늘 다시 깨달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인상적이었던 질문 몇 개만 다시 좀 볼게요. 어 뭐였지? 아까 전에 입덕 포인트 세 가지. 입덕 포인트 세 가지. 오프팀 대답을 못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프팀 이제 눈망울. 눈망울. 목소리. 목소리. 퍼포먼스. 퍼포먼스. 오, 예. 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오 좋습니다. 아까 온 팀은 뭐였죠? 오 미소. 웃음 미소. 미소. 뭐였냐? 노래. 얼굴 노래. 노래. 맞죠?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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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 얼굴에서 다들 빵 터지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인정하는데. 네. 모자 쓰고 온 친구들이. 그러네. 자신이 없어서. 아. 아. 네? 네? 저희 모자 벗으면 깜짝 놀랍니다. 아 진짜 네. 놀래요. 일부러 가린 거예요. 벗으시면 안 돼요. 놀라실까 봐. 반사돼가지고 카메라 안 보이면 어떡하려고. 역광 바로 네, 역광이라는 지금. 역광광이잖아요. 안 보여요. 오, 조심해 주세요. 역광 네. 조명 저기 있어요. 아 그래요? 놀라실까 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 타이틀곡 제목이 바이 마이 몬스터인데 네. 내가 괴물이 되는 순간 오프팀도 들어볼까요? 네. 괴물이 되는 순간요? 저 네. 운동할 때. 운동할 때. 네. 저는 빵 먹을 때. 빵? 먹을 때 네. 유토가 말 안 들을 때 말 안 들을 때 유토 말 안 들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반대 아니야? 이게 말 안 듣겠지 아니요 진짜로 유토가 진짜로 효진이 말만 듣고 네. 사실 제 말 안 들으면은 온팀 리더잖아요 오프팀 네. 리더인데 약간 차별해가지고 막 서로 관계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약간 괴물이 되거든요 이걸 라디오에서 얘기한다고? 제가 유치해 제가 진짜로 유토한테 괴물이 되어서 네. 유토를 이렇게 괴롭혀요 진짜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유토 씨는 빵 먹을 때 왜 괴물이 되나요? 제가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빵 먹으면 우와 우와 하면서 이제 약간 좀 약간 네, 살아납니다. 승준 씨가 빵 사주면서 얘기하면 좀 잘 들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근데 뭐 빵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아 무슨 빵이냐에 네. 따라 다르다. 네, 이제 크림빵 들고 오면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빵 좋아하세요? 약간 제가 메론빵 알죠. 이런 거. 네, 그랬는데. 메론빵. 네. 오, 그런 거 그래요? 좋아합니다. 크라상도 좋아하죠, 너. 맞아요. 맛있는 것도 좋아하시네요. 맞아, 맞아. 좋습니다. 5475님의 사연인데요. 제 입덕 포인트는 얼굴과 목소리입니다. 아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다섯 번째 문제였는데 여기가 SBS였잖아요. 네. 영 스트리트가 바로 안 나왔네요, 민균 씨. 이게 아유, 어떤 그렇구나. 무슨 두 번째나 나오셨는데 다음에. 네.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감이 없다고 그건 아니고 네. 사실 긴장을 해가지고 네. 제가 앞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를 지나가니까 네. 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죄송해요 마음 한켠엔 영수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넘버원 영순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분 아까 우리 온 팀에서 얘기했던 거 말고 하나씩 네. 한번 해볼게요 SBS 대표 프로그램 네. 세 가지요? 예? SBS 6시 아 근데 되고요. 사실 대표 프로그램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네. 영스트리트가 다 모든 거를 차지하고 아~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방송이야 SBS 네.
자, 마지막 문제였죠. 네, 마지막 문제는 제 이름으로 한 분씩 릴레이로 삼행시를 해주셨는데 우리 온팀 재도전 네.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마지못해 해주시는 거 아니죠? 제가 먼저 해볼까요? 그래. 권! 권모술수! 신고할게요. 뭐라는 거야? 은! 은박지! 비를 맞아도 아름다운! 끝났어! 여기까지 선을 넘는 퀴즈 배틀 선넘틀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 오프의 Fresh Hazen Shadow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한숨에 다 흩어지면 좋겠어. 어떤 그리움도 두려운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오늘오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3985님의 사연 와이언님이 읽어주세요. 네, 10살 아들이 와이언 형처럼 근육 짱짱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와이어 형 멋있다고 하는데 근육 짱짱 되는 법 알려주세요. 아, 사실 근데 10살의 운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키를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저는 키가 안 커서 운동을 했습니다. 옆으로? 그럼 혹시 몇 살 때부터 좀 하기를 추천하시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사실 스쿼트 하면 키 커지긴 해요. 네. 그래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스쿼트를 좀 시키시면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와이어 씨는 일주일에 운동을 얼마나 하시나요? 하루 정도 쉬고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루 정도 쉬고가 맨날 이제 네, 매일 헬스장을 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요. 와, 다른 멤버분들은요? 저도 하루 정도 쉬는 것 같아요. 저도 이틀? 와, 진짜 부지런하시구나. 그럼 난 진짜 숨쉬기 운동만 한다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It's Kim Hyo-jin.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 같습니다. 했네. 괜찮네. 좋네. 6개월에 한 번. 근데 6개월, 한 6개월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좀 이제 좀 해야 되겠다. 때, 필요할 때. 예, 네, 맞아요. 필요할 때. 오, 그렇군요. 유 씨는 사실 운동을 안 하셔도 계속 춤추니까 또 운동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때 어떤 예? 선생님께서 근데 너는 이제 약간 근육 운동 해야겠다 약간 춤에 힘이 없다라고 네. 해서 그때 춤추 활동 할 때였는데 네. 그때 맞아, 맞아. 한동안 그 했어요. 진짜 네. 두꺼워졌는데 네. 그때 이제 여름이어서 네. 의상이 반발이었어요. 네. 근데 딱 모니터에 비친 제 그 모습 봤는데 네. 저한테는 진짜 안 올리더라고요. 그 근육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해야겠다 해서 뺐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왜? 근데 왜? 이미지가 귀여우셔가지고. 네, 맞아요. 깜찍하죠. 네. 막내잖아요. 네, 맞아요. 근육은 원래 멤버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돼.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팔굽혀펴기를 한 개도 못했는데 100개까지 네. 한 번에 맞아요. 운동을 그때 됐어요. 되게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맞아요. 그때 이제 승준이 형이 잘 알려줘가지고. 오, 좋습니다. 정승규님의 사연 우리 유씨가 읽어주세요. 네, 온앤오프 멤버들 중 가장 대문자 F 가장 고민을 잘 들어주는 멤버와 가장 눈물이 많은 멤버는 누구인가요? 오, 누구일까요? 일단 F 한번 손 들어볼까요? F 다 F예요? 뭐야, 다 F야? 그럼 F긴 해요. 다 공감을 잘해주시겠네요. 서로 얘기할 때. 아니요. 저희 서로는 남한테 얘기 들을 때는 공감 많이 해주는데 저희 서로에 대해서는 공감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해요. 그럼 그나마 나 여기서 눈물이 진짜 많고 공감을 정말 잘해준다 하시는 분은 그 이션 형이 좀 눈물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눈물이 또 많으시구나. 맞습니다. 또 이제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네. 응? 아무튼 어떤 공감을 팬들의 공감이죠. 팬분들의 공감. 공감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고민 상담도 서로 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아, 근데 하긴 해요. 맞습니다. 하긴 하고 네. 하기도 하는데 이제 평소에 네. 고민 상담 안 할 때는 네. 이제 사실 뭐 공감할 만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이랬네 저랬네 장난 많이 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네요. 사실 멤버들한테 네. 뭔가 공감해서 하는 것보다 무슨 힘든 일을 들었을 때나 네. 그럴 때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도 다들 잘 들어주고 그런 걸 잘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 F면 그것도 또 신기하네요. 맞아요. 너 F야?
진짜로 ISFJ라고. ISFJ. 네. 오. 근데 아닌데. 그쵸, 콘서트 때 울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다 F인데 다들 서로 T인 줄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서로에게 좀 공감. 내가 좀 냉정하죠. 냉정해서 좋은 얘기 해주더라. 진짜로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온앤오프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근데 진짜로 네 정말 너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네. 이제 확실히 완전체로 나오니까 네. 더 뭔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아 물론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네. 이제 왔을 때 좀 네.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어색했었는데 나름 이제 좀 적응하다 보니까 네.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나왔을 때보다 네. 굉장히 편하게 네. 놀다 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DJ 은비님께서 네. 또 재미난 이야기 이렇게 소소한 즐거운 이야기들 많이 꺼내주셔서 또 퓨즈들도 재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즐겁게 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아쉬웠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는데 이제 한 가지 민균이 오늘 집중 안 해가지고 아쉬웠습니다. 나 집중 안 해요. 맞잖아요. 지금 다 지켰거든요. 집중했어. 네, 됐어요. 아, 좋습니다. 또 내일 찐 막방 파이팅 하시고 네. 투어 일정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온앤오프의 슬라이프 투 더 리듬 들려드리면서 온앤오프 분들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